백도 언지.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은 레드팀 퀸이에요. 글로벌 구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레드팀이 일단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상대팀은 쌍둥이 포탑도 없고 억제기도 없어요. 억제기가 아래쪽에 없고 억제기와 포탑들도 다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퀸이 넥서스 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백도어를 가는 거 같죠? 바론 쪽에서 시선 끌고 근데 걸렸어요. 보였어요. 그래서 집을 가고 근데 이거를 모르가나가 와서 뭔가 견제를 할 것 같은데요? 취소됐어요. 예. 여기 장판이 깔려 있죠? 아 W로 취소했구나. 예.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타 붙자. 한타 붙었어요. 이거는 뭐 게임 지든 말든 모르겠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이미 이겨야지 이겨야지. 뭐 스킬을 안 쓸 수도 없고 상대가 코앞인데. 근데 백도어. 끝났다. 어? 이거는 야 솔직히 이건 끝났죠. 왜냐면 귀환 아무도 안 눌렀어요. 끝났다. 귀환 아무도 안 눌렀어요. 그리고 계속 끊기고 있어 급하게 타느라고. 근데 억제기가 나왔어요. 당황했어. 퀸도 당황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집에 가야지? 예, 상대는 귀환을 그래 한타 대패.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한 대 차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진짜 말씀하신 너무 억울하다 이거. 한 대 아니면 뭐 기껏 해봤자 이거 미녀라면 방금 미녀를 치지 않았어요? 다시 봐보세요. 평타를 쳤어. 예, 쳤어요. 평캔을 쳤어요. 예. 스킬로 그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당겼으면 제가 보기엔 이거 밀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아쉽다고 보는데 갑자기 저희가 탐정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저희가 오늘 다루는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경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넥서스 깨는 거나 바론 그렇지. 먹는 거나 그렇지. 이런 거 자체가 모두 다 스킬 한 번, 평타 한 번 맞아 맞아 0.1초 차이, 1초 한 차이 한끗 차이 이런 진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분석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아쉽게 못 깼네요. 이것도 못 깼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군의 특히나 모르가나님의 플레이도 정말 좋았다고 보거든요. 귀환을 끊는 플레이 상대 귀환을 처음에도 끊었지만요 이 이후에도 계속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끝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이 죽어가면서 한 번 더 끊어준 건데 뭐 안 됐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는 뭐 퀸을 탓할 수도 없고 억지가 재생되는데 그렇죠. 뭐 이거를 뭐 퀸이 일부러 본인도 안 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천해보자 왜 안 갔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분명히 본인들한테도 메시지는 뜨거든요. 잠시만요. 예. 퀸이 지금 신발이 없는 건가요? 퀸이 신발은 없죠. 신발 있으면 이성 좀 빠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템을 가진 건데 예, 뭐 마지막 아이템을 뭐 삼위일체 같은 거를 갈 생각이었는지 어쨌든 추가 아이템을 간 건데 말씀하신 신발, 신속의 장화. 갑자기 퀸에게 화살이 아까 평타인데도.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너무 디테일한 건 어쩔 수 없고. 결과만 보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쉬움을 말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쉬우면 우리가 이러겠어. 프로 경기를 다시 봐도 이런 것들은 나와요. 그렇지. 저거 한번, 저거 한번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못했다 잘했다보다는. 그냥 아쉬웠다. 아, 또 신발을 갔으면 데미지가 부족했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런 관점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레드 쪽에서는 분명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상대 억제기가 재생성됩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뜹니다, 있었을 텐데 얘기 나오니까. 깰만한 상황은 맞았던 것 같고요.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였고 물론 다른 관점에서는 그냥 바론을 차라리 한타를 했어도 유리한 상황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진짜 둘 다 좀 오늘 이제 사연 두 개를 다 봤는데 영상도 보고 아쉬운 사연 둘 다 그게 아쉽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뭐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승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도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펜타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만약에 제가 저 상황이면 되게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펜타킬이 개인적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승리보다 더 값질 중요한, 수도 있잖아요. 축구로 따지면 게임은 저도 내가 뭐 골을 엄청 헤트트릭을 했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대회 선수라면 당연히 이기는 게 최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입장에서는 펜타킬도 저는 무시하긴 힘들어서. 그러면 클템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아쉽습니까? 아 이거를 참 어렵네. 어려워. 둘 다 아쉬워요. 그 펜타킬 때도 어려웠는데 지난 펜타킬 페스티벌도 아 이번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제 어떤 신념 신념 승리보다 중요한 건 없다. 저는 퀸이 좀 더 아쉽지 않았나.
사실은 펜타키를 못 먹어도 게임에 큰 대세의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밀고 안 밀고가 거의 승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퀸이 더 아쉽지 않았나. 저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하네. 다른 관점으로 다른 관점 우리가 LOL을 보통의 대다수 분들이 하는 이유 개인의 영달, 정치력 아니 모든 업계. 사람이 당신 같다고 주도권, 생각하지 마세요. 주도권 싸움 이런 거 이런 관점에서 내 명예 또 내 그런 내 영달 이런 것들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펜타키 쪽으로 전 무게가 실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누구 설정하죠? 우리가 둘이 이렇게 약간 갈리면 아 어려운데? 어려운데 네. 그러면은 네. 저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 왜 또 양보를 해요 갑자기? 아, 제가 양보할게요. 아 왜냐면 아니면 우리 시즌 1 마지막이니까 열린 결말로 할까요? 열린 결말이야 멀티엔딩?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약간 열린 결말이라고 대국민 표현하잖아. 시청자 투표 한번 할까? 아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정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다. 아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시즌 1 마지막인데 열린 그 결말 댓글 어때요? 댓글 언제 다 봐 언제 다 누구 아 그럼 제작진분들이 알아서 시즌 1 쉬니까 이것도 떠넘기네. 아니 뭐 괜찮지 않나요? 이런 열린 못됐다, 결말? 못됐다 진짜 PD님 예. 얼굴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심란하신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보다 심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쉬니까 지금 당분간은. 네. 뭐 그렇다. 더 억울합니다. 맞네. 네. 피디님한테 더 일을 드려야 돼요. 지금 최대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런 사연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세요. 나도 저런 적 있는데. 나도 아쉬운 적 있는데. 당연하죠. 진짜 LOL 하면서 한 번쯤. 네, 이런 적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영상에 대한 또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모든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